진짜 오랜만에 벤레디 윗미 엄청 더러워요. 사실 화장할 때 선풍기를 안 틀고 하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화장을 잘 못하는데 시끄럽나요? 다음은 렌즈를 낄 거예요. 염색을 예전에 하얀색 염색을 많이 해서 엄청 지겨웠어가지고 며칠 만에 바로 질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베이지 톤으로 머리를 덮어가지고 렌즈도 이런 베이지 색깔 렌즈를 사서 요새 자주 끼고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눈썹. 그래서 눈썹을 지금 밝게 염색을 할까 생각 중인데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먼저 눈썹은 이런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걸로 일단 색깔만 대충 다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아이브로우로 립밤만 발랐어.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엄청 꿀 냄새 나고 촉촉한데 이렇게 각질이 엄청 올라왔을 때 쓰면 되게 좋은 그런 립밤이에요. 약간 저는 요새 눈썹 살짝 동글하게? 약간 동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두껍고 동글동글한 눈썹을 전 좋아해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아래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과하게 그려도 어차피 티가 안 나요. 일단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써서 더러운데 여기 하얀 색깔을 눈 두덩이에 베이스를 그려줍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제 머리가 베이지인데 살짝 애쉬 톤이 원래 워낙 하얗게 빼서 애쉬 톤이 많이 돌아서 이렇게 세 개 섞어줄게. 이러면 섀도우 끝. 다음엔 요새 약간 브라운? 이런 톤으로 화장하는 게 좋아서 마스카라도 브라운으로 해줄게요. 저는 마스카라에 엄청 힘을 주기 때문에 완전 꼼꼼하게 그리고 남은 걸로 언더에도 조금씩 해줍니다. 마스카라가 살짝 마를 동안 아까 이거 발라줬던 두 개랑 요거 색깔 해서 눈 밑에 살짝 붉은기를 줘볼게요. 속눈썹 언더 마스카라 한쪽에 이렇게 뷰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눈 화장은 다 했고 이제 여기에 제 점을 찍어볼 거예요. 원래는 한 개만 했는데
옆에 약간 주근깨 같이 점이 하나 더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원래 점 있는 데는 좀 크게 찍고, 이렇게 하나 더 찍어주는 점을 그려요. 그리고 이걸로 제 언더 속눈썹이 약간 부족한 곳을 살짝씩 그려줍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근데 아직도 이거 펌프를 못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마 먼저. 얘가 고정력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부분 부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마스크 쓰고 코 화장 벗겨질 때가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 진짜로. 코 옆을 바르면서 남은 걸로만 볼록 이렇게 발랐어. 다음은 파우더를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가루가 가볍게 세팅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하고 거의 수정 화장을 안 하는 파우더로만 눌러주고 이대로 하루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파우더가 진짜 세팅력이 좋아서 유분 지는 것만 해주면 하루 종일 이 상태 그대로 갈수 있어요, 진짜. 물론 파운데이션도 워낙 유지력이 좋고 그런 파운데이션이지만 이거랑 같이 쓰니까 저는 완전 효과가 두 배. 다음엔 제가 겟레디나 화장하는 걸 찍을 때마다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언니 코 쉐딩 좀안 하면 안 되냐고. 코 쉐딩 하니까 뭐 아바타 나비족 같다, 모아이 속성 같다, 코밖에 안 보인다, 화장을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한동안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변함없이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쉐딩 이렇게 해놓고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사진 찍고 포토샵 할때 다른 건안 하는데 코 쉐딩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저는 코가 큰게 싫고 왜 저한테 코 쉐딩을 바꾸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장이 자기 만족이지 누구한테 저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뭔가 굳이 이렇게 말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애교살을 좀 파묻혀서 한번 더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만의 스타일이고 제 화장법이고 전 누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고 그냥 제 얼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별로 다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썹 한 번씩. 그리고 약간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 브라운 아까 마스카라로 눈썹 앞머리. 원래는 투명 마스카라고 했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만. 이런 거친 눈썹 결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꼭 이렇게 여기는 속눈썹이 잘 보이는데 여기는 원래가 속눈썹이 없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없어서 그냥 끝에만 블랙 마스카라 살짝씩만 해줄게요.
그리고는 입술을 발라줄 건데, 일단 아까 발라놓은 립밤을 다 지워줄게. 이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제가 체리립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해놓고 코로나가 터져서 립스틱을 바를 일이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계속 미뤄뒀는데 조만간 찍어야겠어요. 다음에 면봉으로 그 부자연스러운 톤을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자연스럽게 입술을 넓힌다는 그런 이렇게 경계가 있는 듯 없는 듯. 이걸로 다 바를까? 일단 다 발라볼게. 이런 느낌인데 뭔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한 번만 찍고 이렇게 딱 찍으면 완전 매트해지거든요. 이건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3C일 거예요. 이거를 안쪽에 조금만. 발라주고 다음엔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여가지고 이게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엄청 차르르한 펄인데 잔잔하지도 않고 너무 입자가 크지도 않고 엄청 예뻐서 그냥 이 위에만 살짝 해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블러셔 얘도 거의 이거밖에 없어. 사실 막 모르겠어요. 화장품 뭐가 좋다 이러는데 그냥 쓰는 것만 맨날 쓰고. 저는 블러셔 발라도 엄청 면적이 크게 바르고, 얘도 사진 찍고, 저는 후레쉬 터트려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찍으면 다 날아가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뭔가 오늘도 집착이 시작됐어. 약간 이 눈 밑에가 부족한 것 같아. 눈 밑에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저는 마지막에 약간 라이너를 안 그리고 섀도우로 그 라이너 자리를 채워주는 편이에요. 아까 있었던 이거에다가 여기 이 속눈썹 그렸던 부분에 살짝만. 이제 진해지면 화장이 너무 과해져. 눈꼬리 부분만 눈을 살짝만 키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실 잘 안 보이시죠? 카메라를 사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화려한 화장을 했을 때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에서, 물론 이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이 베카 하이라이터인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을까요? 세포라 이런 데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와장창 깨졌네. 없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짜증나. 진짜 거짓말 치고 방금 엄청 좋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어떡하지? 진짜 너무 우울하고 어쨌든 눈썹 뼈 사이에 광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약간 이거는 막 브러쉬인데 그걸로 살짝은 너무 광이 세서 지금 가루가 으깨진 걸로 마르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일단 화장 끝이에요. 이제 머리를 드라이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손톱으로 어떻게 하는지 일상 영상에서 목걸이 하는 거를 감고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고리가 두꺼운 거는 쉬어요. 그냥 그러니까 손톱이 아니라 이 손여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 다음에 끝. 맞춰서 끼우면 끝이에요. 근데 뭔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별로요. 뭐 뭔가 여기 더머를 하니까 목걸이를 하면 한 이쯤 와야지 예쁠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아. 별로야. 아니야, 할래. 일단 제가 붙임머리를 떼고도 엄청 길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꺼운 머리만 염색을 하고 사실 머리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내 머리가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억울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렀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 머리도 할수 있어요. 근데 좀 그냥 S컬? 이런 느낌? 하는 방법은 똑같이 저는 이런 큰 고데기로 바깥쪽으로 크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뒤로 넘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건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좀더 자연스럽고 예쁜 머리를 할수 있는데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만 주구장창 말고 있으면 그 제일 이상한 공주 소라머리 그런 머리가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근데 이제 얼굴 쪽 머리는 뒤쪽으로 하는 게 저랑 더잘 어울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만 열을 식힐게요. 저는 이런 브러쉬로 그냥 빗어주면 자연스러운 웨이브 머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안녕.